어렸을 때부터 가지가지하고 앉아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. 저는 서 있었는데 말이죠. 이런 게 편견인 것 같습니다.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높게 들어주세요. 가지 3개, 양파 1개, 당근 약간, 대파 1대 준비합니다. 가지는 1.5cm 두께로 잘라주고 언제든 프로포즈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. 가지 속과 야채는 잘게 다져서 준비합니다. 돼지고기 300g과 야채를 모두 넣고 소금 2꼬집, 부추 넉넉히 뿌려준 후 굴소스 2큰술, 전분 2큰술, 달걀 2개 넣고 조물조물 치대줍니다.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가지를 가지런히 올려주세요. 가지 속을 고기로 가득 채워준 후 중약불로 충분히 익혀줍니다. 접시 위에 가지런히 올려주고 따뜻할 때 맛있는 식사하세요.